어이? 우와! 우와! 이건 뭐야? 이 괴물은! 하나, 둘, 셋, 야! 마트에 간 엄마와 아들, 그곳에서 초코맛과 파맛을 만나게 된다. 엄마, 저 CD를 먹고 싶어요. 아유, 그래? 그래. 좋지. 아니, 늦게 일어나면 매번 밥도 못 먹고 학교 가는 거 신경 쓰였는데. 그래. 아침 해주기 귀찮았는데 잘 됐다. 어떤 맛으로 살까나? 호랑이 기운이 펄펄 나는 콤프로스트? 아니면 역시 초코 맛이 나는 잭스 초코가 좋으려나? 아유, 안 돼. 초코 맛은 이빨 썩어. 다른 거 골라. 응? 저는 초코 맛이 먹고 싶다고요. 안 돼. 건강을 생각해야지. 기왕 먹는 거. 어떤 게 좋을까? 이게 뭐야? 신제품인가? 파마 잭스로 고르자. 응? 이게 뭐야? 파만? 이 파는 싫단 말이에요, 파는! 아유, 다른 건 절대 안 돼! 아이, 무조건 파맛으로 사. 아침에 맨날 이거 먹고 학교 가는 거다. 싫어요, 싫어! 엄마나 먹어! 엄만 파같이 생겼으니까 잘 먹겠네! 엄마나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응? 에너지! 엄마는 미워 미워. 나 파맛도 안 먹는다니까. 누가 과자를 파맛으로 먹어? 아이, 네가 시리얼 먹고 싶다고 해서 사준 거잖아. 어, 거기다가 신상이야, 신상. 초코 맛은 이빨 썩어. 아이, 초코 먹고 또 치과 가고 싶어서 그래? 응? 엄마는 미워 미워. 그래도 파맛은 너무 심했나? 어떻게 파맛을 먹으라는 거야? 우유에 파를 넣고 말아먹고서 우유 국물을 삼키면 그 맛은 보약이나 다름없을 거야. 우악. 엄마 너무해. 잠이나 잘 거야. 어딨어? 이상한 파향이 나는데? 악! 으이? 뭐야? 파마 잭스 맛이 왜 내 앞에 있는 거야? 으이? 어이? 우와! 우와! 이건 뭐야? 이 괴물은! 오! 아, 안녕! 난 착한 파맛이야. 그래, 나 너 알고 있어. 왜 너 같은 과자가 갑자기 출시되고 엄마가 이빨이 썩는다고 초코맛 말고 파맛을 먹으래. 진짜 너 미워. 그래, 내가 미울 수 있겠지. 하지만 네가 내가 믿다고 하길래 너한테 내가 찾아온 거야. 내가 파맛이 출시될 이야기를 듣게 되면 넌 초코맛 말고 나를 먹게 될걸. 어? 잘 들어. 내가 파맛이 된 이유 16년 전의 말이야. 옛날 켈로그라는 시리얼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지. 거기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시리얼을 만드는 기계에 파를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혼자서 파맛으로 태어났었어. 하지만 맛은 파맛이었지만 초코맛을 만드는 기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초코색으로 태어났었지.
가까이 오지 마. 코 매우니까. 진짜 어린이들을 누가 널 먹냐? 우유에다가 파를 넣을 거 생각하면 끔찍하다. 이러지 마, 초코맛들랑. 이러지 마, 초코맛들아. 콕콕콕콕콕콕. 안 이러면 네가 어쩔 건데, 파냄새 나는 녀석아. 때려주고 고문해 주장. 그래. 똥덩어리 녀석. 파주제. 뭐 바로 때려보시지. 이게 좋은 거잖아. 이게 좋은 거잖아. 하지만 초코맛 자켓들이 나를 불랑불라고 하면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따돌리고 괴롭혔고, 나도 원래 초코색이었지만 초코맛 자켓들이 나를 고문해서 시퍼렇게 질려서 초록색이 된 거야. 그래서 난 폭스신의 포인트 초코맛 같다르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어필하고 싶었지. 갤로그 사장님께 찾아가서 파마 시리얼도 출시해달라고 부탁했어. 초코맛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 사장님, 진짜 파맛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예. 제가 실수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상식적으로 야채가 초코가루보다 나쁜 녀석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초코보다 더 대중적이 맛있을 겁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먹는 시리얼 과자라 파맛은 애매한데, 이걸 어쩐다. 그래, 그러면 사람들에게 투표를 해서 이기면 파맛 책세를 출시해 주도록 하지.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래 그래. 이건 기회야. 드디어 나도 파마 책스로 나올 때가 된 거라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호 1번 잭키입니다. 잭스 초코가 시리얼 모두가 좋아하는 초코요소를 맛을 더 진하고 풍부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잭스 초코에 파를 넣을 거야. 국밥에도 파가 들어가고 삼겹살에도 파랑 같이 먹는 거지. 그리고 온 국민의 영혼의 음식 라면을 파랑 같이 먹고, 그리고 치킨에 파도 같이 넣고 제일 맛있게 먹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파맛을 안 뽑을 것 같았던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나를 투표해 주었고, 아무도 내가 뽑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투표 결과는 무려 엄청난 차이로 이겼지. 하지만 사장님은 내가 부정한 투표로 이긴 거라고 너가 조작했지라면서 나를 내쫓아냈어. 사장님은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투표를 무효처리했고 난 16년 동안 출시하지 않았어. 하지만 1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었고, 출시해달라고 계속된 목소리를 내주고 계속된 시위를 하자 드디어 내가 출시하게 된 거야. 어때, 내 감동적인 스토리가 이래도 무시할 거야? 야, 정말 감동적이야. 나도 니가 바라고 무시하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그래, 이건 그냥 파맛이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낸 정의의 맛이라고. 너도 처음부터 파맛이라고 맘먹지 말고 용기 내서 먹으라고. 알겠지? 그럼 이만. 뭐야, 꿈이었잖아. 아이, 진짜 이상한 꿈이네. 파파맛. 그래, 한번 먹어보는 거야. 알고 보면 진짜 맛있을 수도 있어. 엄마도 선생님도 초콜릿 사탕 등 뭐 많이 먹으면 이가 썩으니까 많이 먹지 말라고 했었어. 알고 보면 초코맛이 악당일지도 몰라. 그래, 파맛을 먹어보는 거야. 용기 내보는 거야. 자, 먹는다.
아이씨. 아,